안녕하세요. 오늘의 채용 정보입니다.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채용 정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있으시거나 적합자라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월 8일 수요일 바로 오늘 마감되는 기업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건설 중장비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지원엠텍의 소식인데요. 지원엠텍에서는 구매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되는 기업으로 두 번째 소식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동차 시트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 대한의 소식입니다. 대한에서는 카티아 설계 자동차 부품 개발 업무를 볼 사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되는 기업으로 지원엠텍과 대한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감일이 오늘까지니까요. 조금 서둘러 보셔야겠네요. 자, 조금 더 다양한 채용 정보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르캡에서는 상품 기획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4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9일 바로 내일까지네요. 운하에서는 생산관리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1년에서 3년 이하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1월 9일까지네요. 이어서 데스코에서는 회계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9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풍진솔루션에서는 품질관리팀 신입과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이 없으셔도 신입사원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력 있으시다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하고 있는 점 중요하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집 마감일은 1월 9일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범조해운에서는 회계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어학 점수를 가지고 계셔야겠는데요. 토익 7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신 분으로 상경계열 전공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무와 회계 관련해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1월 9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성광에서는 사업부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게 열린 채용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 경력은 2년 이상의 경력자로 영어 가능자는 필수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력 가능하신 분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바로 내일까지인 1월 9일까지네요. 이어서 아코디스에서는 연구개발팀 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바로 내일 모레까지인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대능에서는 토목 공무 부문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은 없으셔도 되겠고요. 토목 초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1월 10일까지네요. 네, 이어서 삼전 순약공업에서는요. 품질관리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11일까지네요. 네, 잠에서 깨어난 1시간 후가 가장 두뇌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학습 효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상 오늘의 채용 정보의 진아연이었습니다.